자, 1라운드 손식 아, 더치 글러브도 받아준 척하고 안 받아주고 아, 완전 아. 꿀밤 오, 더블 펀치까지 춤을 추고 있나요? 오, 근데 김남씨 연타 좋습니다. 상남자들을 위한 의류 브랜드 체드 맨투맨 후드티 출시.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김영규 대 김남신 그 3차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영규 선수 입장. 자, 먼저 입장하고 있는 김영규 선수. 굉장히 유명한 복서이죠. 아마추어 복싱 아시아 선수권 대회 1위, 그리고 아시안 게임 헤비급 복싱 메달리스트이기도 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량급 최강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TMI 하나 알려드리자면 복서 출신의 영화 배우 마동석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복서이기도 하죠. 저희 차도로 채널이랑도 굉장히 연이 깊은 복서인데 저희 차도로 의류 브랜드 체드의 모델이기도 했고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진행했던 범죄도시 3 액션씬 리뷰를 또 저랑 이병규 관장님이랑 액션 배우 금광산 형님이랑 같이 또 재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자, 그리고 그 상대인 김남신 선수죠.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선수. 용인시청 실업팀 출신으로 프로복싱 헤비급 한국 챔피언까지 찍었던 강자이죠. 이 선수가 왜 대단하냐면 사실 김영규 선수랑 김남신 선수가 작년 7월이랑 12월에 걸쳐 총 두 번이나 붙었으나 두 번 모두 솔직히 김영규 선수가 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거든요. 물론 뭐 이번 경기가 정식 경기는 아니고 스파링 이벤트 매치이긴 하나 김남신 선수의 은퇴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끝까지 도전하고 싶다며 일부러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김영규 선수랑 하고 싶다고 했죠. 자, 두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는 남신이 형이 더 고마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자리는 남신이 형 때문에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남신이 형이 고마워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근데 이 글러브를 껴보니까 남신이 형이 좀 많이 아파할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먼저 되고요. 좀 한번 참아봐요. 김영규 선수답습니다. 자, 다음은 김남신. 네, 걱정이 됩니다. 오늘 부서 오늘 무사히 집에 가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최대한 안 다치고 재밌는 경기를 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전입니다. 김남신 선수 남다른 포부를 밝혔고요. 자, 과연 이 두 선수가 어떤 경기를 만들어낼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파링 매치 2023 동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링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뜨거운 박수 시작합니다. 3분씩 3라운드 김남신 선수의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자, 가볍게 툭툭 쳐보는 김남신. 김영규 선수 시작부터 도발합니다. 들어오라고 일단 가드 견고하게 해주면서 오호 들어오라면서 잽. 자, 일단은 탐색전이죠. 서로 가볍게 쳐보는 김남신. 얼굴 대주는 척하면서 잽. 자, 하지만 김남신 선수도 괜히 챔피언 출신이 아니거든요. 한방 있습니다. 김영규 선수 장난치다가 그대로 KO 나갈 수도 있어요. 도발이 지금 김영규 선수는 약간 도발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조롱을 하고 있죠 지금 시작부터. 리치 차이 큽니다. 페인트에도 크게 반응하고 있는 김남신. 꿀밤. 더블 펀치까지. 수준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김영규. 바디 섞어주는 김남신. 대놓고 맞아줍니다. 그대로 돌려주는 레프트 바디. 상대방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가드도 내리고 지금 다 피해주고 있고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두 선수가 굉장히 친한 형 동생입니다.
그래서 김연규 선수가 저렇게 장난을 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들어오라 갑니다. 코너에서. 아, 근데 김남신 선수, 예. 들어가지 않고요. 자, 재밌게 풀어보려는 김연규 선수. 바디 묵직합니다. 1번. 자, 상대방의 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김연규. 자, 스웨이 해주면서. 아, 걸린 척 하면서 레프트 훅. 자, 쫓아 들어갑니다. 아, 때려보려고 하고 카운터는. 아, 너무 놀리는 거 아닌가요, 김연규? 어, 컴비네이션 연타 좋아요. 하지만 김연규의 카드가 견고합니다. 자, 팔꿈치로 밀어내면서 툭툭툭툭툭. 이게 사실 스파링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 또 오해하실까봐 본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식 경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림이죠. 어우, 왼손. 아, 그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확실히 뭐, 예,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일단 1라운드였지만 김남심 선수는 최선을 다하면서, 예, 마지막 경기인 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김연균 선수는 이제 또 친한 형의 마지막 무대니까 최대한 재밌게 약간 쇼맨십도 넣어주면서, 너무 또 진지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좀 즐기려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순식. 아, 터치 글러브도 받아준 척하고 안 받아주고. 아, 이 김연규 선수 지금 뭐 거의 스트레이트 복싱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정식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좀 귀여운 애교 섞인 도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김연규고요. 우와, 멋있어. 자, 김연규 선수도 힘을 크게 실지 않고, 예, 자신의 거리에서 빈틈이 보이는 데만 툭툭 쳐주고 있죠. 자, 바디 안면 섞어줍니다. 오. 자, 김남시 선수도 뭐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김연규 선수도 사실 장난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김남신 선수가 더 최선을 다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 오, 바디 좋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두 번의 패배를 안겨준 선수에게 이렇게 다시 도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김남신 선수의 투지가 그만큼 또 멋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들어갑니다. 오, 자, 말씀드린 대로 김남신 선수 괜히 헤비급 챔피언이 아니에요. 오, 한방 제대로 터지면 또 모릅니다. 신종훈 이런 웨이버. 아, 계속 도발합니다, 김연규. 오오오오오. 자, 자신감이 과한 거 아닌가요? 조심해야죠, 그래도. 자, 들어가 봅니다. 1분. 자, 2라운드 1분 남았습니다. 아, 네, 김남심 선수가 지금 많이 지쳤죠, 1라운드에 비해서. 예, 반해 김원규는 아직 쌩쌩합니다. 자, 때리는 척만 하고, 예, 거리 벌리고 있는 김원규. 김남심 화이팅! 때리는 척 하면서 안 때리는 거를 매너라고 봐야 될까요? 비매너라고 봐야 될까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놀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큰 부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지만 안 일으키고 있기도 해요. 예. 근데 뭐 솔직히 김남신 선수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2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3분만이 남은 상황. 마지막 번입니다. 자, 김영규 대 김남신 3차전. 김남신 선수의 마지막 경기. 마지막 3분입니다. 김영규 선수는 끝까지 장난을 칠까요? 요새 방송도 많이 하고 예능감이 많이 오른 김영규 선수거든요. 오, 근데 김남신 연타 좋습니다. 와, 근데 김영규 씨 잘하긴 잘하네요. 말이 12년이지 지금 12년 동안 대한민국 1등을 지키고 있는 김영규거든요. 아, 클래스의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바디 키 올리나요 김영규? 또다시 바디. 어, 김영규 선수의 펀치 볼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라운드. 자, 압박하죠. 저 물론 김영규 선수가 풀파워로 때리는 건 아니지만 김남심 선수의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데미지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바디도 또 세게 치고 있거든요. 오! 지친 상대에게 리버샷. 아, 쥐약입니다. 김남신 선수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오! 들어갑니다. 아, 근데 고개 틀어주면서 데미지 최소화하는 김영규. 오, 오른손 좋았고요. 마우스피스. 근데 마우스피스가 지금 벗겨지면서 봤는데 입안이 다 터진 것 같죠? 마우스피스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링닥터는 또 블랙컴뱃 벨 의무관으로 유명하고 또 저희 다이다이에서 팀닥터로 활약해준 이종민 의사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분입니다. 마지막 1분. 1분 남았습니다. 자, 김남신 선수 복싱 커리어 마지막 1분이에요. 몰아붙입니다. 자, 서로 기어 올리고 있어요 이제. 오! 자, 하지만 김남신 선수 많이 힘이 빠지긴 했어요. 오, 오버핸드 바디. 아, 근데 김영규 선수가 일부러 좀 팔 위주로 때려주고 있긴 합니다. 안면은 좀 피해주고 있네요. 어, 근데 바디는 또 진심으로 때리긴 합니다. 자, 지금도 어깨 팔쪽 때리고 있는 김영규. 네. 안면은 피해주면서 네, 약간 매너 플레이를 하고 있죠 김영규 선수가.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김남신 대 김영규, 김영규 대 김남신 3차전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식 경기는 아니고 스파링 이벤트로 진행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선수의 소감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신형님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3차전인데 남신형님의 용기와 그런 도전 정신에 진심으로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렇게 맞았는데도 또 4차전 할까봐 제가 무서웠습니다. 약속해 오늘 안 하기로. 예, 안 하기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4차전은 제가 그냥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신 형님한테 정말 총기와 박수 한번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나 진짜 아픕니다. 제가 지금 다른 강좌들하고 진짜 많이 해봤는데 형규가 진짜 아파요. 남들이 저거 못 때리냐 하는데 한대 맞아봐 진짜. 괜히 형규가 맞아도 진짜 아픕니다.
아, 오늘도 진짜 간신히 못했는데 오늘 목적은 집에 갈 때 멀쩡히 가자. 그 목적으로 왔고 이렇게 은퇴전을 멋지게 만들어주신 이병규 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질 줄 알면서도 저한테 이런 용기를 내준 이 오드멘트 권영규 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김영규 선수가 합타전까지 또 수락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멋진 경기를 또 내가 멋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4천원은 안 한다고 아, 앞으로 진짜 은퇴합니다. 저 지금 목디스크도 있고 협찬전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연금 시간도 왔는데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너무 힘들고 진짜 또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너무 아픕니다. 하여튼 오늘 보러 와주신 관객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 3라운드 때 진짜 너무 아팠어요. 아까 와 다리 맞는데 와 죽겠더라고 팔 맞고 왔는데 와 진짜 아빠 전에 보시는 모를 거야. 진짜 아파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body on the fake shit. I look around and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hear shit that I think is amazing. Waiting for my day when I'm playing sold out shows for 1,000 faces. Hey, give me that crown. Get in my way and you'll be put down. It ain't your place, dog. This my town. If I want that shit, then I'll get it right now. I'm losing it, the noose it fits some loose shit. A stupid myth. You choose to live or choose to dip. You choose to fight or lose your grip and lose a gift. Oh.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Then I'll get it right now. I'm losing it. The noose it fits some loose shit. A stupid myth. You choose to.